네, 3분기 전기 요금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.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또 산업 생산도 늘어나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전기 요금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. 이 내용 이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.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 가운데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아니면 전기 요금을 2천 원 더 내야 합니다. 한 달에 200kW시 이하로 전력을 쓰는 가구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이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. 91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게 됐습니다. 또 전기차 충전에 쓰는 전력의 기본 요금 할인율도 현행 50%에서 25%로 줄어듭니다.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에 시동이 걸린 셈인데 더 큰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.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제도대로라면 지난 2분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보했습니다. 지난 2분기 때도 유가가 많이 올랐어가지고 전기요금을 한 2.8원 정도 좀 조정해 줄 여지가 있었는데 3분기 상황을 보면은 3원 정도 더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두바이 유의 3월에서 5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6%쯤 올라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합니다. 한전만 적자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적자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결국 전력 공급에 어떤 어려움이 초래가 될 수 있고요. 하지만 최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데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탈원전 비용 증가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요인도 변수입니다. 산업부는 SBS에 연료비 연동제의 유명무 실화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 간 시각차가 크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3분기 전기요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하는데 만일 오르게 되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첫 인상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